AI 진짜 아이 너무 아니 맨날 나만 보면 AI를 물어봐. 내가 AI가 될것 같아 진짜. 맨날 내가 만들었어 AI를 왜 나한테 울고불고 하는 거야 맨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것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능력자로서 AI 일러스트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경험상 한번 얘기해 보면 완성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AI로 웹소설 표지 정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오늘 간디님과 함께 합니다. 저는 15명 이상이 들어올 때부터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일부 열자마자 3명이 나갔네? 개의치 않습니다. 15명이다. 15명 됐어요? 15명이 됐으니까 아, 입을 좀 그러네? 띄워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아니요, 아니요. 마스크의 용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15명 미만이면 바로? 오케이. 아이고, 진아님,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이 리액션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뭘 아시네, 역시. 간디쌤도 학원도 그림 취미로 배울 수 있나요? 아, 네. 실제로 지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6명 정도 계셔가지고. 어, 진짜요? 네. 총원이 6명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아, 나 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간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 예. 지아트 스튜디오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별개로 경민대학교랑 서강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CDPR에서 한국 전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나 그거 몰랐는데? 이제 얘기해도 돼요. 원래 어, 계약서에 진짜? 써 있었어요. 아. 웹소설 표지를 좀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안한지 이제 한좀 오래됐고요.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좋은 경우가 있는데, 간디님, 이주님만의 그림 공부 중 조른방지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자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일단 자라. 이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잠을 깨서 하잖아. 어차피 졸려요, 또, 결국에. 저는 그래서 항상 일 끝나면 자요. 오늘 컨텐츠 잠방 어떨까요? 잠방 파자마 입고 나 그리고 그거 할까 했거든요. 파자마 둘이 입고 이렇게 베개 끌어안고 약간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이불이 사각사각거려, 이렇게. 아, 괜찮잖아 그거. 재밌지 않아요?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제 영상에 와서 댓글 엄청 많이 남기고 어떤 분들은 조롱을 막 하더라고. 크크크 너희 끝났음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여러분, 해주시면. AI 관련해서 얘기 듣고 싶으세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지겹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맨날 그치. 그림 보내고, 아, AI 진짜, 아니, 너무, 아니, 맨날 나만 보면 AI를 물어봐. 내가 AI가 될것 같아, 진짜. 맨날 내가 만들었어, AI를. 왜 나한테 울고불고 하는 거야, 맨날. 앞으로의 그림 시장이 AI가 이렇게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전망이 좀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안 물어봐도 그거지 뭘. 우선은 제 주변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딱 정확하게 거의 반반 갈리더라고요. 아,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없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딱 잘라서. 일단 요거 AI 그림 몇 개만 한번 아, 띄워봐 보여드릴게요. 주실래요? 지금. AI 그림들 보시면 쭉 내려보세요, 한번. 네네. 내려봐 보시면 이렇게 야. 보시면 퀄리티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죠. 야.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얼굴이 너무 이쁜데? 이런 레이트레이싱이 굉장히 잘 먹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돼 있죠. 이게 빛이 표현이 잘돼 아, 있죠, 그치, 되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게이 AI 구동 방식이 기본적으로 사진을 필터 먹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이미지 소스들을 잘 조합을 하는 여러분 콜라주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식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그림을 뽑는 방식이더라고요. 사실 저런 완성도가 있는 빛이 라이팅이 확실한 그림은 놀라진 않았어요. 아, 왜냐면은 네, 이런 거. 저거는 그냥 사진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는 좀 놀랐어요. 신발 디자인 같은 거는 정말 색상 그쵸? 조합과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고유 어떤 그런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런 절개를 만들어내는 요런 과정들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신기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아, 이거 봤어요. 만화 요런 게 조금 놀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화 같은 것들이 대체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작가의 주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컷이 막 표현이 되는 것들이 그치.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관의 영역이라서 개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요쪽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옷주름이나 이런 것들 옷주름 이런 보이시죠? 거 이런 아니 펜 터치 터치 같은 것들은 어떤 어떻게 보면 작가의 개인적인 시그니처 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요 밑에 이런 건안 올랐다는 거지. 이런 건 사진 이런 거 기반이니까 별로 그냥 놀랍지 않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래 뭐 합성 잘했네 뭐이 정도 수준인 거고,
됐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직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것들은 AI가 그냥 이렇게 세법대로 자본 등록해가지고 국세청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될 거라고 했지만 대체가 안 되고 있죠, 전혀. 세법대로 할 거면 세무사를 쓸 일이 없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법대로 그냥 할 거면 AI한테 맡기면 돼.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세무사를 쓰는 거야. 뭐냐면요, 절세 혜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쓰는 거라고요. AI가 못하는 인간의 영역이야,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사이버펑크 2077 이코르 폭망, 이게 대명사였잖아. 2077 엣지러너가 개봉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매출 순위에 들어갔어요. 그 애니 하나로. 잘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인간의 한 끗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텍스처 기반의 풀 3D에 굉장히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아트웍 게임이에요. 그거를 홍보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면 100명 중에 99명은 당연히 굉장히 리얼하고 굉장히 진중하고 막 그런 그치.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쵸. 픽사 같은 약간 그런 그래픽. AI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왜? 데이터가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들? 완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십덕 애니로 나왔잖아. 루시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노리고 만들었다고 했죠. 뭐? 우리 같은 이 씹덕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집어넣겠다. 몰랐죠? 단발, 천재, 해커, 츤데레, 하이레그. 하이레그가 나 왜 들어가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하이레그는 그거래. 그 니어 오토마타의 투비라는 캐릭터 아신가요? 네. 자, 그거 뭘로 유명하죠? 엉덩이. 그렇죠, 하이레그죠. 아. 자, 이거 봐. 이게 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진짜 오타쿠가 아닌 거야. 근데 트리거 애들은 진짜를 아는 거야. 걔네가 혼모노야. 자, 혼모노가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디자인의 영역이고 주관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해요. 사실 세계관은 디자인한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이것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혹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느끼는 재미적인 요소를 막을 수 없다. AI 시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도태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도 원하는 작업물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다 보면은 수정 과정과 디벨롭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AI한테 계속 디벨롭 시키는 것보다 사람한테 쓰는 게 훨씬 더 낫고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효율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고퀄리티 AI 그림, 인슈님이 본 고퀄리티 AI 그림, 여러분들이 본 고퀄리티 AI 그림, 사실 교집합 찾아보면 굉장히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도 한 못해도 50억 인구 중에 5천만 명은 AI로 그림을 돌리고 있을 거야. 그림이 올라와 있는 건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결국은 뭐냐면 잘 나온 그림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회사의 니즈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국엔 회사의 니즈에 맞는 어떤 디벨롭과 수정 과정과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되게 기술적으로 좋은 기술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자빠질 게 아니라 사실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사고방식 아닌가? 아니, 저는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한테도 AI 그림 시켜보기도 했고, 그 AI 그림 특유의 어떤 잘 표현되는 컬러가 있어요. 뭐 녹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표현력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애들한테 그냥 리소스로 써라, 텍스처로 써라. 자, 여러분들 좋은 기술이 나왔으면 활용하면 돼요. 그거가 나왔다고 엎어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포토샵이 나오고 컴퓨터 그래픽이 나왔을 때 그림이 없어졌어야지. 또 어때요? 순수 미술 하신 분들 계시죠? 아직 계시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렇게 막 다 작품 하시는 분들 뭐 다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기술은 항상 발전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지. 야, 이게 나왔다. 야, 좆됐다. 아이고, 이거 삐 처리해 주셔야 돼요, 방금. 네, 만원.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은행들, 은행 시스템은 다 망했어야 돼, 지금. 네, 은행이 왜 있어야 돼, 그러면? 로봇이 하면 되지. 배달기사가 왜 필요해? 그 무인 로봇으로 하면 되지. 비행기를 왜 날려? 드론 날리면 되는 거지. 우리는 AI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건방진 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알파고처럼 대가리 깨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이러스 심거나. 그 저작권 관련해서 그건 있어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던데 그렇죠. 이거... 저작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게 허용해야 되는가가 관련 법안이 일단 없고. 여러분의 그림도 지금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젠가 한번 이슈가 돼서 뭔가 좀 되면 좀 그때 가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말했지만 굉장히 무법지대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그림을 삭제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뭐 어디에? 뭐 누군가가 이렇게 그 써먹으니까. 아 난 해도 상관없네. 제 거 쓰세요? 내가 써봤자 지금 막. 네. 뭐 그걸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우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로서 AI 일러스트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경험상 한번 얘기해보면 완성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AI로 웹소설 표지 정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인간 대표로 얘기해주고 싶지만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 100%예요? 네 100%요. 웹소설 표지는 사실 디자인적 요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디자인적 요소라는 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개입 요소가 많이 없어요. 거기 쓰이는 연출이나 쓰이는 구도는 어차피 뻔해요. 집어넣어야 되는 캐릭터가 한정적이고 동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어서 레퍼런스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웹소설 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라이팅 같은 거나 무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웹소설 표지는. 그렇지. 비주얼적으로 이뻐야 근데 되니까. AI는 무드의 최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웹소설 표지 정도 되는 퀄리티 일러스트는 쉽게 대체가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이야기는 그럼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랬지. 내가 언제 웹소설 표지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인간 뒤 웹소설 표지 그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확대 해석을 또 예약기님이 해주고 계시는데 대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모든 작품이 대체되는 건 아니라니까. 아니 회사가 이거 했는데 싫다 그럼 어떡할 건데. 결국 손 대야 될 거 아니야.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 한번 그거 재밌겠다. 약간 AI랑 나랑 배틀 붙이지만 아니 그거 말고 10분 토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잖아. 약간 비관론자. 그렇다면 그분 말이 맞는 걸로 합시다. AI 얘기 지친다 이제 진짜. 진짜요? 근데 이미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진짜 좀 진짜로 너무 걱정 많이 하셨던 분들도 좀 마음을 놓으실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이거 망한다. 아이 그거 그런 사람들은 좀 낫지 않겠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아이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니까. 아이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를. 야, 그림 쪽은 완전히 다 없어질 거다. 아이고 와가지고 크크크크 그림 어떡하냐 크크 잘됐다 크크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림 너희들 지금 막 십몇 년씩 그러는데 망할 거다 크크 막 이런 사람 있거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나는 이것도 약간 이거 빨리 내려주세요. 소신 발언할 거. 소신 발언하기. 아, 글 좀 빨리 저 내려줘. 나 그런 거 싫어해. 남들의 이야기에 대한 수용이 떨어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고집에 그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일반합니다. 열등감 저기 단어 써있죠? 아 열등감? 자,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인데 이제 또 좀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해버리셨네요. 그럼 이야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지. 보통은 저런 분들은 본인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너무 말 넘심? 여러분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의견이냐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그거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을 좀 디벨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AI보다 더 완벽하게 빨리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낫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뭐 죽을 거야 정말 그렇다고? 그치. 어떡할 거야?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야? 그거 걱정할 바에야. 아 그거 걱정할 바에 그렇게 한 장을 더 그렇게 한 장을 더 해라. 그거 할 바에야 AI가 못 그리는 손이나 연습해라. 아 그쵸. 아 실컷 떠들었네. 아 진짜 이야기 많이 했네요. 제 AI 하나 때문에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지겹네요 AI 이야기. 여기서 종결하고 싶네요 정말.